그다음에 코드펜만 하셨던 분은 아마 여기가 여기 좀 낯설 텐데, 그러니까 이게 원래 다 써야 되는 것들이라 보시면 돼요. 여기 좀 접어볼게요. 최상위 엘리먼트 HTML 보이죠? 그 밑에 헤드랑 바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생략되지 않은 버전이다. 원래 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랭귀지는 KO. 우리 한글 컨텐츠 쓸 거니까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되게 좋은 점은 저장을 하면은, 이거 보세요. 글자 크기가 이렇게 되네. 잠깐만요. 자, 이거를 제가 글을 쓰고서 이거를 막 탭탭탭 한 다음에 컨트롤 S 눌러볼게요. 그럼 얘가 알아서 컨트롤 S 누르는 순간 정리까지 해주고 자동으로 우측에 나와요. 네, 되게 편하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emit 쓰는 기능은 뭐냐면은,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LOREM 원래 탭을 쳤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엔터를 쳐야 돼, 엔터. 그러니까 div 꺽쇠 섹션 곱하기 5. 여기서 그냥 탭이 아니라, 탭을 쳐도 되지만 엔터를 쳐도 됩니다. 가끔 탭안틀 때는 엔터 치세요. 그 다음에 에밋이 안 된다. 분명히 저 지금 이게 입력했죠? 입력했는데 안 나오잖아요. 그럼 얘를 살짝 지웠다가 다시 쓰면은 이게 나와요. 이때 치면 된다는 거예요, 이때. 그럼 CSS는 어디다 쓰냐? 여기 헤드 엘리먼트 최하단에 보면은 여기서 스타일 탭 쳐서 여기다가 쓰시면 됩니다. 바디에다가 백그라운드 컬러 레드 저장하시면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요 창은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접을 수 있어요. 접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사용법을 자, 또 이제 사용법을 알려드리면, 사실 얘는 그닥 안 쓰니까 얘는 이렇게 접어두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나는 너무 창이 이렇게 두개 열리는 게 싫다 하시는 분은 여기 보면은, 아 이거 맨 끝에 보면은 오픈인 뉴 윈도우 있어요. 그럼 새 창이 뜨거든요. 여기서는 그럼 창이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컨트롤 누른 다음에 페이지 다운, 페이지 업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시면 되는데, 얘는 의미가 없죠. 얘는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접어 놓으세요. 이렇게 접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한 다음에 저장을 한 다음에 컨트롤 한 다음에 페이지 다운 누르면은, 여기서 F4키 누르면은 나와요. 여기는 F4키 눌러야 됩니다. 여기서 바로 보셔도 되고, 여기서 넓게 보셔도 되고. 자, 기본적인 활용법이었습니다.